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그 칼날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칼날을 조정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까 합니다. 전 시간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은요. 톤하고 톤압축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이 톤압축이랑 톤은 말 그대로 이미지의 밝기에 관여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밝기는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요. 어느 부분은 밝고 어느 부분은 어둡고 필요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모든 사진이 다 컬러가 필요하진 않지만 컬러를 정리하는 것은 사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컬러를 정리하는 방법을 다뤄볼까 해요. 그런데 이 컬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작품마다 이미지마다 원하는 방향도 다르고 정리해야 되는 방향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으로 맞춰놓는 것 정도가 수업 시간에 해볼 수 있는 거의 전부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작가, 작업을 하는 작가의 의도와 그 사람의 능력에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도 그렇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딱 정의 내릴 수는 없고 오늘은 맛보기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컬러 뉴트럴라이징, 다시 말해서 컬러의 중성, 색상의 중성화. 조금 낯설은 단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기준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잘 맞추면 색깔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흰색이 흰색으로 보이고 검정색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과정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맞추면 좋아요. 완벽하게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진짜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벽하게 맞추긴 정말로 힘들어요. 워낙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 촬영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촬영한 결과를 정확한 컬러가 보이도록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컬러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색깔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엑스라이트에서 나오는 컬러 차트, 패스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맞춰서 요거는 흰색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콕 찍어서 그 부분만 중성 농도를 맞춰주는 거, 그런 정도가 아마 오늘 배우는 컬러 뉴트럴라이징의 전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조정하는 거, 다음은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색깔을 조절하는 거, 바로 그것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을 쓸 거예요. 사용하는 툴은 커브고요. 제가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늘 쓰는 툴은 레벨 한번 커브 한번 레벨 한번 커브 한번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요 이유 중에 하나는 레벨은 절대적인 기준점을 조정할 수 있어요. 밝은 점, 어두운 점 이렇게 특정한 것을 정확히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요. 커브를 자주 쓰는 이유는 커브는 연속 개조를 다루는데 가장 훌륭한 툴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를 건드린다고 해서 그 점만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같이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예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컬러가 저 지난 시간까지 본 데이터들은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무채색에 가까워서 색깔의 농도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은 색깔이 좀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해볼까 합니다. 오늘 쓸 이미지는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컬러 뉴트럴라이징을 잡는데 한번 써볼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색깔 의도에 따라서 내 감성에 맞는 색깔 한번 넣어보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나 색깔을 의도대로 넣는 거는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이 예제는 솔직히 말 그대로 예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좀 더 재밌게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기만의 스타일에 맞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볼게요. 오늘은 포토샵을 띄워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 파일은 어떤 상점에서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조그만 옛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점에서 찍은 건데요. 실제로 낮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전형적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은 그런 공간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쪽은 백열등이나 웜톤의 조명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좀 복잡해요. LED가 색온도도 너무 다양하고 예전에는 텅스텐이라고 해서 쓸 수 있는 전구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색조정도 그 범위 안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걸 감안해서 작업하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LED는 뭐 3000K, 2700K, 뭐 5000K, 뭐 4500K 여러 개의 색온도를 갖는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거 하나만 쓰면 좋은데 또 여러 개 섞어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색깔이 정확하게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한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차트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화이트 밸런스 뭐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공간에서 미리 가서 하나 사진을 찍고 차트를 제거한 후에 찍는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런데 그럴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일반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제한적으로 스튜디오라든지 혹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팅을 다 해놓고 찍는 거라면 해볼만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스냅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컬러의 중성화, 컬러 뉴트럴라이징이에요. 뭘 하는 것이냐면 이 이미지는 RGB 이미지예요.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채널로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채널의 결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와 비슷한 컬러를 가지는, 다시 말해서 화이트 밸런스가 맞는 이미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색상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이렇게 채널별로 분리한 형태를 봤을 때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채널의 모양이 비슷해야 돼요. 비슷하다면 아마 색깔이 자연스럽고 폭넓은 자연광에서 찍은 이미지처럼 보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레드는 밝은 쪽에 많이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린과 블루는 어두운 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 이미지에 사용된 조명 때문에 이 피사체가 있었던 공간의 조명 때문에 색깔이 레드 계열 쪽으로 쉬프트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진 않지만 중성의 농도로 맞추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차트가 있다 그러면 그 차트에 있는 흰색을 딱 찍어주면 깔끔히 끝나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환경에서 촬영되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레벨 2를 이용해서 중성 그레이 농도를 한번 볼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레벨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제가 중성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레벨도 마찬가지로 채널마다 조정할 수가 있어요. 레드, 그린, 블루.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토그램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건 결과적으로 색깔이 우리가 보고 있는 뉴트럴한 컬러보다 많이 어긋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조절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요 중간에 있는 그레이 포인트라고 하는 셋 그레이 포인트라고 하는 놈이에요. 요 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 회색이라고 생각되는 거, 중성 그레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어디가 될까요? 이 뒤에 있는 얘도 중성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흰색인 것 같은데 조금 어두워지면서 회색을 띠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쪽 위에 조명을 보면 노란색 조명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옆에 보라색 조명이 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위에 패턴의 색깔을 본다 그러면 노란색 광원보다 보라색이 섞여 있는 색감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 조명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찍게 되면 색깔이 이상하게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이게 아니다. 그러면 어떤 색깔일까? 어느 게 중성 그레일까? 한번 보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도자기의 이 티셔츠가 흰색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이 체크무늬, 흰색과 빨간색의 체크무늬 요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조금 어두운 부분에 흰색이 있어요. 어둡다라는 건 중성 그레이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흰색을 찍으면 좋을 것 같지만 흰색은 실질적으로 어떤 색깔의 특정 부분이 날아갔을 수 있어요. 이 날아갔다는 의미는 뭐 레드가 완전히 빨갛 완전히 2호라든지 아니면 블루가 완전히 2호라든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흰색을 찍으면 문제가 좀 많이 생겨요. 좀 밝은 쪽은. 그래서 좀 어두운 쪽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몇 군데를 한번 찍어봐요. 그래서 가장 내가 보기에 눈에 익숙한 이미지가 나올 만한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그나마 가장 낫네요. 이쪽 회색이. 자 이렇게 찍어보면 어때요? 이미지가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졌어요. 아 이게 흰색이네. 아 이거 뭐 냉장고 같은 혹은 뭐 도기 같은 거 위에 물건들이 있는데 이게 흰색이네요. 그리고 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인형도 흰색에 가깝네요. 그리고 위에 가방은 빨갛게 보이고요. 위에 있는 요것도 흰색에 가까워요. 그리고 스누피, 그러네. 스누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캐릭터죠. 이 캐릭터의 뒷모습은 분명히 흰색이 맞아요. 그런데 바깥 풍경은 좀 이상해졌죠. 바깥은 예, 아까보다 훨씬 푸딩딩해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붉은 혹은 따뜻한 웜톤의 조명 등에 맞게 이미지를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깥은 그거보다 훨씬 색온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컬러의 중성화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맞추냐고요? 그냥 이렇게 쓰면 원래대로 쓰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의도한 대로 색깔을 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파란색을 넣기 시작하면 얘가 이미 색깔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조정을 했을 경우랑 얘를 다시 원상태로 놓고 내가 필요한 색깔을 가미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얼마나 덜 깨지냐, 덜 깨지냐, 개조가 덜 무너지느냐 라고 봤을 때는 항상 중성으로 맞춰놓고 색깔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결과적으로 편리해요. 그래서 이 농도를 중간값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값을 그래놓고 아 됐어. 그러면 여기 레벨이 됐죠. 요거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중성화는 끝난 거야. 그 다음에 뭘 하냐? 컵을 이용해서 나의 의도대로 이 이미지의 색깔을 첨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금 너무 푸딩딩한 것 같아. 그러면 블루에서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금 내려주는 거죠. 너무 많이 내리니까 노래지니까 이걸 이렇게 놔두고요. 이걸 이렇게 좀 꺾어보죠. 나머지는 그대로 좀 놔두고 살짝 그러면 전과 후 일단 요 섀도우 쪽에 약간 푸른기 끼는 것들은 조금 늘렸어요. 섀도우라고 하긴 좀 그렇군요. 밝네요 조금. 요쪽에 푸른기 도는 거는 전후 전보다 후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고 약간 그리니쉬가 올라오네요. 그린이 올라오면서 느낌이 좋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요쪽 위쪽이 너무 파라니까 이쪽에 그린기를 조금 껴서 이미지를 조금 더 하게 한번 만들어 보죠. 그럴까요? 약간 그린이 들어가면서 올드한 느낌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흰색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흰색은 처음에 잡은 것은 시작점이에요.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나는 좀 붉으스름하게 만들 거야. 난 푸르스름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조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준점을 만들어서 조금 더 컨트롤하기 쉽게. 왜냐하면 노란색인데 얘를 푸르딩딩하게 만들고 싶을 때 뭘 더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스럽거든요. 여기다 파란색을 더하면 파란색만 더해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녹색으로 올라와요. 노란기가 껴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결정해서 원하는 색깔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얘를 노란색을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첨가해서 파란 느낌이 오게 한다든지 빨간색을 첨가해서 빨간 느낌이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고 전후 너무 그린이 껴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그린을 좀 더 누르고 그러면 네, 이 정도는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 그래서 톤 압축과 톤 조정처럼 컬러도 컬러 뉴트럴라이징, 그 다음에 컬러를 내 의도대로 변화하는 거, 컬러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레벨과 커브 레이어 하나씩 더 만들어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를 볼게요. 이미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노을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를 중성화시킨다는 건 솔직히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노을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노랗고 붉은 하늘을 찍고 싶어서 찍은 거잖아요. 이걸 다시 중성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다시 색깔을 넣으면 노을을 찍을 필요가 없죠. 그냥 구름을 찍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정말로 일정 부분 치우쳐 있는 애들은 굳이 컬러의 중성화, 뉴트럴라이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얘도 이미지를 보면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돼요. 어떤 이미지든지요, 한쪽으로 색깔이 치우치는 건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노을이라고 해서 모든 색깔이 다 붉으스름하면은 이미지가 가지는 느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붉으스름한 건 붉으스름하되 푸르스름한 건 푸르스름하게, 그리고 약간 그린기 도는 거는 그린기 돌게, 그렇게 피사체들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이미지가 선명하게 느껴지고 장벽을 걷어낸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원래 이미지는 요거예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와 마찬가지로 톤 압축을 해주고 톤 조정을 해서 약간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색깔 조정을 할 거예요. 색깔 조정은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바로 레벨을 얹어가지고 톤 중성화하고, 아니 컬러 중성화하고 하면 좋겠지만 컬러 중성화는 필요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다시 커브 레이어를 만들어요. 커브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톤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RGB 3개의 채널을 동시에 움직인다면 톤의 조정이 되는 거지 컬러의 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거냐, 레드 채널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레드, 자 여기서 레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구름들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구름들의 레드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미지에 레드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온통 시뻘개졌어요. 그래서 커브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조금 밝은 쪽이랑 조금 어두운 쪽은 레드를 좀 덜 집어넣고요. 사람 눈에 가장 민감한 부분인 중간, 미들톤의 레드를 조금 강조해보죠. 그럼 볼까요? 전후. 어때요? 중간톤에 해당하는 데가 훨씬 붉으스름해졌죠. 근데 이것 때문에 푸르스름한 게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블루를 한번 보자고요. 블루를 보니까 블루가 그래프상으로, 히스토그래프상으로는 이쪽에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이 뒤에 쪽에 좀 있는 거야. 그러면 아마도 이쪽 언저리쯤 어디 될 것 같은데 요번엔 좀 새로운 툴을 써보자고요. 여기 보면 손가락이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갖다 댈 거예요. 여기쯤이 조금 파란색 끼면 어떨까요? 아니면 여기쯤이 좀 더 파라면 어떨까? 아니면 여기가 조금 더 파라면 어떨까? 그러면 요 파라기 원하는 지점을 대놓고 찍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파란색이 더 증가돼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요 커브에서 보면 어느 지점이 찍혔는지가 보여요. 이게 아까 내가 잡아서 끌어올린 지점이에요. 그러면 걔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살짝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분도 너무 많이 주는 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불눈기가 돌아왔죠. 이쪽에. 그 다음에 그린을 보자고요. 그린은 지금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중앙 부분이 레드와 블루가 끼면서 약간 녹색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은 차라리 빠져줬으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녹색 부분은 조금 더 줄여주는 거죠. 좀 더 줄까요? 아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줄이면, 자, 어때요? 완전히 새빨간 노을이 되었죠.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전에 거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내 의도에 따른 색깔의 변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드가 있고 블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린기가 조금 빠져서 여기 중간조차도 옐로우보다는 마젠타 혹은 사이안에 가까운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색깔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커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툴은 쓰기는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번 써보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 중에 하나니까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아마 색깔의 조정이 끝납니다. 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해지긴 했죠. 물론 전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 이게 바로 색 중성화와 그 다음에 색 조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뽑았으면 어떨까요? 뭐 해야 되죠? 출력해야죠. 출력을 해서 보는 것만큼 좋은 프로필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출력을 하려고 봤더니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조정할 건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급한 대로요. 이 이미지 자체가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 그래서 저희 강제로 한번 뻥튀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용지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A3고 지금 얘는 원래는 파이버 페이퍼예요. 근데 파이버 페이퍼 여기 옵션이 없기 때문에 프리미어 러스터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나머지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볼까요? 프린트를 눌러서 출력을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린터에서 출력물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출력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되는데요. 색깔을 조절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리고 목표로 하는 색깔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리고 맞춰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 번 뽑아보시고, 이렇게 직접 보시고, 뽑아보시고, 모니터랑 한번 비교해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차이 나나, 어떻게 나오나, 라는 것들을 비교해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렇게 노을 같은 이미지들은 색깔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왜냐하면 모니터가 재현하고 있는 색깔은 세츄레이션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뭐 코발트 블루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옐로우가 아주 강하게 껴있는 다홍색에 가까운 아주 그런 레드나 이런 색깔들이 잘 나오는데요. 실제로 프린터에서는 그런 게 거의 살아나질 않아요. 어떤 프린터를 사용해도. 뭐 보통 잉크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잉크들이 여러 개 섞여서 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컬러에 대한 재현성은 페이퍼에 따라서 종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이에요. 자기가 주로 많이 찍는 사진이 이런 노을 사진이다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페이퍼와 자기한테 맞는 색 조정 방법이 노하우가 좀 쌓일 때까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컬러를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실제로는 뉴트럴한 컬러나 정확한 색깔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뭐 다큐멘터리 작가라든지 아니면 스냅포터를 주로 찍는 사람들이라면 생각보다는 모니터에서 보는 대로 색 조정하는 게 쉬워져요. 색깔이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직접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 뭐 보시면 별거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컵을 얼마나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레벨을 얼마나 많이 써보고, 혹은 뭐 컬러 밸런스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런 거 얼마나 써보는지는 경험치에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다른 프로그램들, 포토샵 말고 라이트룸이라든지 혹은 캡처원이라든지 혹은 포커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색깔을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포토샵에서 나온 레벨이나 커브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과 커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부분은요,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다른 어떤 툴이라도 쓰시는데 어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연습해 보시고요. 그냥 모니터로 보고 아 만족스러워 라고 하지 마시고 꼭 프린트까지 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색깔이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아 이거는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한번 수정해볼까, 뭐 하늘의 색깔이 좀 더 파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하늘만 따서 또 한번 파란색 넣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색깔의 베리에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